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7월 2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7월 월말 경마, 마지막 경마, 일요일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는 뭐 맞추기는 한 5개 맞췄고 한 3개 경주는 멋지게 완짱완짱 뭐 복삼복 다 갖다 찍어 먹었는데, 아 이거 오늘 이렇게 승부 경주하고 사대가 안 맞았어요. 자, 오늘 찍어 먹은 것만 요 3개도 승부처로만 가져갔으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하루였는데, 승부 경주는 삑사리가 나고 일반 경주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맞는 게 나오니까 속이 좀 뒤집어졌습니다. 뭐 1경주는 뭐 어차피 2배짜리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과천 1경주 한방 깔끔하게 찍어 먹었죠. 대길이 꺾고 2번 울트라삭스를 대가리로 갔습니다. 7번 한강뮤직이 올대가리 팔렸죠. 7번을 뒤로 돌리고 2번 울트라에 4번 매직콘서트, 2번 4번, 4번 2번 완땅 완짱으로 찍어 먹었습니다. 복승식 8.5배, 쌍승식 22.0배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 과천 2경주도 연타로 2번 슈프림스타가 대가리다. 어제도 제가 여기서 5번마 백두멋쟁이 같은 거는 별로 쳐다보질 않는다, 2번 1번 1번 2번 고스트울프하고 슈프림스타하고 완짱으로, 복승식은 6배, 쌍승식은 12.7배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었죠. 거기다가 아나짜리 6번 아르고 공주가 붙어오면서 3복승도 20.8배 완짱에 3복까지 또 깔끔하게 찍어 먹었고요. 그 다음 제주 5경주에 또 멋진 거 한 방이 나왔습니다. 대가리가 2번마 동서제왕이 올대가리 팔렸죠. 자, 우리의 대가리는 아나짜리 5번마 사자후였습니다. 사자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거기에 9번마 쾌남시대 5번 9번 완짱으로 갖다 꽂았죠. 거기에 3번 신의은총 아나짜리 백판 3복승까지, 복승식 10.7배, 쌍승식은 19.4배, 3복승이 49.7배 이렇게 해서 쌍승식은 뒤집혔는데 복삼복 깔끔하게, 이런 거를 상한가를 갔으면, 메인 승부를 갔으면 그냥 상한가 넘어가는 건데, 야 이걸 마치고 나서도 천불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를 제가 어제 제주 6경주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고민을 하다가 6경주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거를 못 가져가서, 아무튼 이렇게 찍어 먹은 게 승부처로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데, 일반 경주로 들어오니 참 미치고 환장하죠.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에 이거 참 대가리 쥐납니다. 이거는 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어제는 여기서 초시대 놓고 두 방으로 찍어 먹자 그랬는데, 현장에서 완전히 5번이 붕 떠 있었죠. 5 놓고 쫙 뚫렸을 때 부담 중량이 좀 버거워 보인다, 부러지면 이번 타입이다. 5번 초시대를 완전히 꺾고 대가리도 2번마 미래 황제 이놈을 제대로 쌍복 대가리로 놨죠.
야, 이 이번만 미래왕제가 지금은 고성동인에 가 있는데, 원래 이게 한상배 조교사네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상배 조교사가 요즘 그 1년 정지돼가지고 쉬고 있죠. 그래도 뭐다 한상배 마방이 여기저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말이. 제가 이거를 아까 통화를 해가지고, 아, 형님,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우리 거 대가리예요. 딱 촉이 와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5번만 초시대를 완전히 꺾고, 뭐 한상부 조교사는 자기네 집 말이니까 자기가 잘 알죠. 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자기가 초시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초시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럼 뭡니까 그게? 2번, 5번이 대길이었는데 저 5번을 꺾고 메인승부 4군역을 들어가는데 니김이 그거를 못 맞춥니다. 야, 거기 3번만 수사대가 붙어오는 거예요. 20배, 30배짜리가 4착, 5착으로 들어왔죠. 6번, 8번. 군자산 나가고 한라 영산 하고. 자, 아무튼 오늘 좀 목이 그래서 좀더 아픕니다. 소리를 좀 질렀더니 야, 그거 영상 보고 있는데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와라 그랬어. 아무거나. 거기서 3번이 옵니다. 이런 게또 경마고. 아무튼 오늘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문자 받으신 우리 회원님들한테 아가리 닥치고 일요일 거 준비 잘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그냥 아닥하고 아닥. 아닥이 뭔지 아시죠? 아닥하고 자, 1호 경마. 뭐 결과에 관계없이 씩씩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천 이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357텐, 2357텐, 부산은 4경주, 6경주, 7경주고요. 자, 과천 경마가 3경주, 7경주, 10경주, 37장입니다. 3경주, 7경주, 10경주 메인이고, 부산 경마는 6경주와 7경주가 메인입니다. 오늘 아주 이를 좀 탁탁 갈고, 이를 탁탁 갈고, 오늘 또 그분이 오신 날이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도 듣고, 토요일 날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일요일 날, 역시 조철이구나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겠습니다. 아주 오늘 좀 약이 좀 올라요.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특히 10시 45분 오전에 일경주가 시작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더 바빠요, 금요일, 토요일보다. 좀 현금 문자, 요 방송 끝나고,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아침 일찍 좀 입금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기재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요권 1200 별정 A형 안말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승부처는요, 오랜만에 단통으로 한방좀 때리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단통으로 그것도 역상승식 단통으로 역상복 깔끔하게 그냥 단통으로 첫 경주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으로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일단 대가리는 9번마 이너피스가 팔릴 거예요. 앞에 가는 마필이고
두번 연속 3착이고 요번에 편성 약하고 자 9번마 이너피스 제가 요 위에 올려놨죠. 앞에 가는 이너피스 요놈이 잡는다. 딱한 마리 분명히 이너피스보다 잠재력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 발주가 조금 문제였는데 발주가 좋아지면서 자 요번에는 9번마 이너피스 분명히 이길 것 같다. 현장에서 배당판 상황을 좀 보고요. 배당판이 앵간하면은 역상복입니다. 역상복. 9번마 이너피스까지 이길 자신 있다 하는 말 하나, 이길 수 있다 보이는 말한 마리. 배당도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자, 오리지널 단통,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시원하게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번 승부 볼 테니까.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단통으로 때려먹고 가자고요. 자, 다음 과천 3경주.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좀 일찍 들어가요. 밥 먹기 전에 메인 승부 한방 먹고 식사하자고요. 자, 국산 3군 1300 별정 A형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아마 7번 말 루비캣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텐데. 2경주가 지나갔고, 자, 3경주. 자, 7번 말 루비캣이 이거 대가리 팔리죠? 근데 이놈이 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휴양 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공백 기간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 뭐 역시나 마필이 기본기가 있어서 그런지, 주행심사 잘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 상태도 괜찮아요. 이 말이 뭐 이상하다 뭐 이게 아니고,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이 말은 흙을 맞으면 뒤로 밀려나가는 말입니다. 이때도 흙 맞고 버벅버벅대다가 4착으로 밀려났죠. 자, 요번 경주도 김용근이가 아싸라게 앞에 가면 모르는데, 자, 이게 4번마 뭐 강철부대도 있고, 외곽에 11번마 음파마운틴, 10번 송암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빠릅니다. 갖다 비비든지, 아니면 넘어가가지고 이놈이 흙을 맞아버리면 이거 뒤로 밀리게 생겼다. 자, 그래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 말 루비캣.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달러박스 한 놈이 또 따끈따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놈도 기승기수 교체 딱 하고, 최근 안 좋았던 발주가 요놈도 좋아지면서 조철의 메인 승부 대가리로 손색이 없겠다. 7번마 루비콘 정도는 이기게 생겼다. 7번마 루비콘은 잘해야 뒤로 받치는 막건입니다. 인기 대가리짜리 뒤로 받쳐만 놓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에 중배당 한 방이죠. 완짱! 배당이 한, 뭐,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어영부영 팔리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대신 7번 말 루비캣이 부러지면 중배당 짭짤하죠. 한 20배까지도 제가 보고 있는데, 달러박스 한 놈에 딱 적정거리, 줄어든 적정거리 찬스 만난 놈이 또한 놈이 딱 있습니다. 기승기수까지 또 마음에 드는 놈으로 딱 앉아있고, 자, 그두 놈이 한 방으로 갔다 돌돌 말아서 들어오면서 복산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돌돌 말이로 한방 시원하게 싹쓸이 할 테니까요.
쌍복 삼복까지. 뭐 삼쌍은 여러분들 겐또고요. 쌍복 삼복까지 싹쓸이로 한번 장안가 때릴 테니까 자 메인 승부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오경주 들어갑니다. 오경주 국산 오군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5번 마 라운 더 펄이죠. 5번 마 라운 더 펄. 오경주의 5번이죠. 대가리 팔리는 놈이. 자, 5번 마 라운 더 펄인데 2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2역 기수. 자, 이마필도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외곽으로 뺑글뺑글 돌다가 퍼져버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얘는 선행을 못 가죠. 어차피 선입으로 타는 마필인데 얘는 약간의 외곽 사행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뭐 2역 기수가 적임 기수 같은데 라온 시리즈 중에는 얘가 좀 띠리띠리합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체중도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얘가 체중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빠져나오면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체가 뭐 이렇게 좀 엷은 왜소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한 460km 나가나요? 자, 5번 마 라운 더 펄을 이길 만화짜리들이 드글드글하게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우리가 노리는 안화짜리, 혼전 접전 속에 안화짜리 두 놈이 꽁꽁 숨어 있다. 좋습니다. 요번에 놀기 좋습니다. 거기에 뭐, 그러면 9번마 원평 광야, 김용재 마주님 거. 오늘 원평 시리즈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제 9번마 원평 광야,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이죠. 자, 근데 요번 경주, 이게 승군전인데, 거기에 외곽 게이트까지 밀려있고, 이런 것도 달러박스 자격이 없죠. 그죠? 안고는 가겠지만, 대가리감은 아니다. 자, 5번 마 라운드폴, 9번 마 원평 광야. 두 마리가 다 인기 1, 2위가 갈 텐데, 자, 이두놈다 불안하다.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대가리 놓고, 소신껏, 시원하게 배당 한번 노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7경주하고 10경주가 남았는데요. 과천 7경주. 자, 15배 완짱입니다. 15배. 길게 얘기할 거 없고, 15배 완짱이에요. 7번마 흥드림입니다. 7번마 흥드림. 대가리. 장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속, 아쉽게 뭐, 3착 두 번이었는데, 자, 요번 경주는 외곽에서 차분하게, 뭐, 발 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4번 아르폰스,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거센돌풍, 얘네들 때문에 선행은 못 가더라도, 자, 외곽으로 한 2, 3반매만 물고 들어가도, 앞에 가는 놈들이 그렇게 세 보이질 않아서, 7번마 흔드림이 선입전개로 대가리 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7번마 흔드림을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지만 빨리 이제 승군을 해야죠. 자, 7번마 흔드림. 자, 요번에 혼합 4군 레이팅 50점까지인데 레이팅도 꽉차 있어요. 무조건 대가리 치고 올라가야죠. 7번마 흥드림
쌍복 대가리 놓고 조철 노리는 안압짜리 한 방 한 1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예전 능력만 보여주면 이거 7번 막 흔드림도 이길 수 있는 한 놈. 최근에 보여준 게 드리드리 해가지고 배당이 나옵니다. 제가 한 15배 완창이라고 써놨는데 돈지락이 딱 좋죠. 15배에서 20배 상한가 때리기 딱 좋습니다. 뭐 예측권 한 5장만 때려도 상한가 금방 넘어가죠. 자, 7경주도 자신 있습니다. 야, 요거 상한가 한구라 진짜 하시자고요. 7번 막 흔드림 놓고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뭐 여기 이놈 저놈 많이 팔리는데 구멍수도 별로 필요 없고 한 근역 딱 장안가 쓰시고 한두 마리 받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자 마지막 경주가 10경주죠. 1400 2군 1400입니다. 2군. 자, 이번 경주도 재밌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죠. 자, 또 김용재 마주님의 원평 시리즈인데, 원평 가속입니다. 요번에는. 아까 원평 뭐였죠? 원평 광야였나요? 아까는 원평 광야고 요번에 원평 가속인데 전부 조철이 여러분들께 2구라 3구라 때려드린 마필들입니다. 원평 광야 원평 가속 전부 놓고 때리면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A급 승부 한 구라씩 찍어드렸던 마필인데요. 이 마필도 요번에 승군전을 맞았어요. 2군 올라왔어요. 이제 원평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최고군에 도전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무리 봐도 연승을 지금 때리고 있는데 지금 4연속 입상에 2연승입니다. 승군전을 해서 부담도 52kg밖에 안 되고 대가리 팔리죠. 자, 이 마필이 물론 1400에서도 대가리 쳤던 경험이 있지만은 요번 경주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때 1400인데 국산 4군이에요. 4군 국산 4군일 때 1400 이때 상대들하고 이때는 뭐 편하게 선행 가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자, 요번 경주 아무리 부담 중량 감량이 있고 그래도 2군에 1400 이거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잘 친분이 있는 우리 저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 속으로 응원은 합니다. 조철이 맞 적중이 되건 안 되건 6번마 원평가속이 응원하면 우승하면 박수 쳐줘야죠. 아, 매니피새끼 김용재 마주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철하고 같이 말 타고 마주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런저런 많은 얘기도 하고 저 위에 그 섭지코지라고 있으면 섭지코지 거기까지 둘이 말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같이 밥도 먹고 경마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 상당히 그
경주마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말도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고. 자, 그런데 그건 그거고, 제가 6번마 원평 가서 대가리 놓기 찝찝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겐돌을 잡아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마 원평 가속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눈치가 뭐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겠죠. 자, 그래서 요번 10경주가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그래도 의리상 6번만 원평 가속은 끝에 달고는 가겠습니다. 대가리는 아니다. 대가리는 따로 있다. 요번에 적정거리 1400 딱 만난 놈, 여기서 대가리는 따로 있다. 원평 가속이 승군전 올라와서 형님들한테 한수 배우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평 가속을 뒤로 돌려놓고, 자, 우리 최대 승부처 달러박스, 요거 항불화 시원하게 할것 같아요. 뭐 원평 가속이 들어오면 본전이나 하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방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한방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네요. 목이 아파갖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과천 5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것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또 날라봐야죠. 오늘 부산 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부산은 4경주, 6경주, 7경주인데요. 부산 거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손가락 엄지척 있죠? 좋아요. 항상 이 징검다리에는 라이브 할 때보다 좀 좋아요가 좀 적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꼭 한 방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는 좀 느지막이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거 5군 기복마필들의 편성입니다. 5군 기복마필들 편성인데, 덜덜한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8번마 천년의 구름, 얘가 그냥 또 조건 없이 대가리로 팔리죠. 물론 문세영이가 잘 타고 들어오면 또 할 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야, 나는 세영이하고 사대가 잘 맞아. 어떤 분은 나는 세영이하고 사대가 안 맞아. 있죠. 내가 3원 들어오고 안 사면, 사면 뒤지고, 안 사면 들어오고. 그건 사대가 안 맞는 거고. 세영이 믿고 놓고 살 때마다 세영이가 날라와주면 사대가 맞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저는 대한민국 경마팬, 제 아무리,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문세영이 보고 갔네, 안 갔네 하는 그런 분들은 경마 끊어야죠. 경마 끊어야죠, 그냥. 경마 하면 뭐예요? 맨날 하면 일 건데. 기수들 낙마하면 일부러 떨어졌다 그러고. 그런 분들은 경마에서 때려 죽여도 돈 못 답니다. 말해서 낙마하는 순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런 개새끼 저거, 저거 놓고 샀더니 낙마를 해갖고 내돈 죽이네, 저런 시부럴놈하고 욕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이쿠, 야, 저 큰일 났네. 많이 안 다쳤나? 하고 걱정돼서 쳐다보고 계신 분. 두 부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마, 우리가 물론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건 경주의 일부예요.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떨어진 기술은 생과 사를 넘나듭니다. 생과 사를 넘나들어요. 그럼 말을 안 타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빠른 속도로 가다가 낙마를 했을 때는 이거 죽었구나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런 개새끼, 새새끼, 물론 욕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그죠? 그건 무식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고, 결론은 8번마 천년의 구름 문생이 같았어도 이거는 좀 덜덜하게 본다. 물론 김철호 기수, 정도영 기수 얘네들이 탔을 때보다는 문생이가 당연히 한 끗발 더 나오겠죠, 걸음은. 하지만 마필 자체. 제가 여기서는 한방 때렸잖아요. 여기서는. 편성을 봐야죠, 편성을. 자, 그 다음 두 번도 계속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습니다. 제가 요 경주에서는 바치고는 갔지만 요 전점 경주는 꺾어 갔죠. 그때도 인기 3위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두루마야 후착이다. 대가리 팔리는 문세영 기수의 8번마 천년의 구름 정도는 요놈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조철의 딸락박 선놈. 조건이 최적의 조건으로 갖춰졌고, 뭐 기승기수도 그렇고, 요번 경주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한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천년의 구름에다가 때릴 마음도 없다. 천년의 구름은 뒤로 받쳐만 놓고, 요거, 요상한 말 노리는 놈이 한놈 있습니다. 한 30배, 40배 정도, 거의 백판으로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요것도 예전 능력이면은 대가리까지도 올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아라짜리, 안 팔리는 놈, 한 놈. 한 3, 40배 정도를 노리면서, 부산 첫 번째 달러박스, 이게 찍어 먹기가 아니고 달러박스인데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달러박스입니다. 8번마 천년의 구름을 때려잡고, 아나짜리, 중배당, 고배당하고 붙여갖고, 원틀로, 시원하게 또한 30, 40배짜리, 주력 한 방, 상황 나는 거죠, 그냥. 여기다 주머니에다 딱 꼬불쳐 놓은 거, 시원하게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6경주, 7경주 두개 남았죠? 요거, 아주 그냥 죽었습니다. 자, 국산 4군 1600, 별정 B형, 레이팅 50까지 오늘 부산 6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1번마 은성 위너 생각나십니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제가 요거 메인 승부 한방 때렸죠? 경기 도지사배.
6월 4일 날 참 좋은 친구가 인기는 3위로 돼 있는데 얘가 대길이로 갔었죠. 처음에 문세영이 거 8번 참 좋은 친구를 꺾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저는 5번 라운더 스퍼트를 대가리로 놨죠. 쌍승식은 뒤집어졌는데 5번 1번 뭐 한 방으로 갖다 때려놨고 중요한 건 이 6번 마 그때 은성 위너를 제가 딱 한 마리만 받친다. 1번 5번 6번 완전히 돌돌마리로 복삼복 돌돌마리로 갖다 먹었죠. 이게 딸 뻔했어요. 은성 위너가. 여러분들 조철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경기도지사배 1번 5번 단통에 6번 은성이는 한 마리만 삼복승이다 라고 제가 따로 문자까지 보내드렸죠. 자, 요번 경주는 태갈이 왔습니다. 뭐 승군전에 3km 감량에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에 이거 늦발만 안 왔으면 그냥 왔잖아요. 늦발로 좀 아쉬웠던 1번마 은성 위너 대가리다 대가리 은성 위너 대가리 자 요놈을 놓고 한 그릇 또 찍어 먹는 건데요 아 이거는 4경주고 자 5경주 6경주 육경주. 자, 이 은성인어는 뭐, 루나 스테이크, 코리안 오크스 다 한 대에만 나갔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주에 완전히 잠재력이 다 폭발을 했어요. 늦발만 안 했으면 이거 목차였는데 땄어요. 자, 1번 은성인어를 놓고, 이놈 저놈 팔리죠, 뭐. 대호전설도 팔리고 동남불패도 팔리고 9번 맨 오브 더 스타도 팔리고 일단 이 세 방 정도가 많이 팔릴 거고요. 아나짜리들은 뭐 2번 마 매니피송에 7번 신비한 강자 어부질이 올라올 놈들이죠. 거기에 뭐 10번 마 그레이트 댄스까지 이런 게 이제 복병세고 자를 놈 싹 자르고 뭐 너덜너덜하게 안 가져가죠. 만원에 두 방 세 방입니다. 이런 거는 자 1번마 은성인어 대가리 놓고 상한가 한 방 찍어먹기 부산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1번마 은성인어를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찍어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7경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대상경주 오너스컵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과천에 기수가 없었죠. 여기다 내려가느라고 두 번 마주협회장배하고 부산일보배하고 두 번 다 발주가 늦어가지고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이 라운더 파이터 10연승을 갖다 때리다가 2착 두 번으로 스타일 구겼습니다. 뭐 복승률 100%죠. 12번 뛰어가지고 10번 우승 2번은 2차 복승률 100%. 자, 이 라운드 파이터에 드디어 문세영이가 올라탔어요. 2역이도 안 되겠고
박태종이도 안 되겠고 최범현이도 안 되겠고 이제 라온 회장님이 드디어 이제 라운드 파이트에 손천수 회장이 세영이를 앉혔습니다. 요번에도 못 들어오면 할 말이 없죠. 거기다 게이트도 2번이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선행 때리고 나갈 8번 히트의 감이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요번에는 라운드 파이트하고 히트의 감하고 누가 빠릅니까?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0, 13초 2, 히트의 감은 13초 5, 13초 4, 13초 0. 비슷비슷한데 2번 게이트에 있는 라운드 파이터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히트의 감에 임성실이 같았는데 딱 하나 변수가, 다른 말은 비빌말이 없고 딱 히트 예감이에요. 아, 나는 부산인데 내가 저 라운드 파이터만 비벼갖고 죽이면 누군가 딴 놈 우리가 부산이 먹을 수 있겠다 하고 임성실이가 병풍을 치겠습니까? 라운드 파이터 옆에 가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라운드 파이터가 쭉 뻗어나가면 히트의 감이 바로 잡아야죠. 그거 밀고 옆에서 비비면 말 못하는 놈이죠, 그거는. 그죠? 억하심정으로 라운드 파이터를 죽이고자 갖다 비비려고 마음이 아니면 대상 경주에 그런 거 뭐하러 나옵니까? 같은 집 마주도 아니고 같은 집 마방도 아니고. 히트 예감은 자기가 선행을 못 받으면 뭐 초반에 잠깐 경합은 있어도 그리고 자기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라운드 파이터가 잡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뭐 문세영이가 잘 알아서 할 거고, 그런 걱정 하나만 아니면 라운드 파이터는 대가리가 왔다. 왔다 왔다. 자, 그러면 뭐가 메인 승부냐? 뭐가 메인 승부냐? 1번 마 석세스 마초가 당연히 이거 대길이로 가겠죠. 유연명이 타고 석세스 마초도 꽤 빠른 놈이에요. 근데 얘가 지가 이제 선행 가려고 맘먹는 순간 얘는 그냥 아웃이죠. 자, 여기서 상금이 2착 상금도 9,900만원입니다 1억에 1억 이거 따먹으려고 들이대야죠. 이거 따먹으려고. 그럼 2착이 안 되면 3착이라도 6,300만원. 대가리 2억 4천 먹으려고 비비다가 가랭이 찢어지느니 1억은 먹자, 1억. 이런 작전으로 가면 조철이 계산하는 대로 딱 떨어지는 경주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왁구가 맞아야 되는데요. 자, 2번 라운드 파이터를 놓고 필요없는 인기마들 싹 잡아 꽂고 도끼로 한방 정확하게 갖다 쉘이 발라야죠. 예, 오랜만에 대상경주를 또 메인으로 하나 잡았습니다. 최근에 열린 대상경주 조철이 3개 다 잡았죠. 2개는 완짱으로 잡았고 하나는 배당으로 잡았고. 자, 부산 7경주 메인승부 오너스컵 대상경주는 누굽니까? 마판 넘버 조철을 믿고 동패로 한방 시원하게 한배 타고 한번 쏘자고요. 요거 딱 걸린 것 같으니까 부산 오너스컵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녹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자, 부산 과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했고요. 오늘 자신 있게 때릴 경주가 꽤 많습니다. 오늘 일요경마 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천 본장이나 지점이나 아니면 뭐 놀이터에서 노시는 분들은 놀이터나 아주 빨대 꽂고 한번 쪽쪽 빨아먹자고요. 오늘 일요경마 함께 하실 분들 일찍 주무시고 조철이 준비는 다 해놓을 테니까 현금 문자 일찍 입금만 해놓으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2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가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서둘러갖고 나오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내일 승부처 과천 2357텐 부산 467.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7장 도리지구땡 졌어요. 37장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